제 경우에는 보통 그 축구를 많이 보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보는 거에 있어서 한국 축구를 딱히 좋아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즐기는데 굳이 한국 축구를 딱히 즐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 축구 경기를 뭐 다 빼놓고 안, 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온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 뭐 한 10년 가까이는 박지성이 마지막 대표팀 은퇴한 이후에는 그렇게 주의 깊게 대표팀 경기를 보질 않았어요. 뭐 과거에 비하면 월드컵 출전이 조금 쉬워지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쉬워질 만큼 한국 축구가 성장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고 관심 있는 경기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기 A매치 대표팀 경기가 열리면 현재 각국의 수준 우리가 일본 축구를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안컵이다 뭐 동아시안게임이다 그래서 한일전 붙으면 이제 양국 간의 수준 차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누가 앞서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보는 정도고 그런데 최근에 뭐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가 리뷰를 한다고 이제 조금씩 보기도 하고 특히 최근 4경기 그 다음에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들 쭉 보았는데 그것도 잘 안 보다가 보게 된 계기는 벤투 경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소수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집단 아나운서 해설자 집단 이런 것들이 마치 카르텔 형성한 것처럼 해서 벤투호를 공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그건 뭐 한국 축구를 좋아하냐 아니냐 국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움직임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서 그 당시도 이제 벤투호 경질을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유튜버 내용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최근에 이제 4경기를 치르고 벤투호가 그 다음에 U23 대회가 한국이 일본에 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 축구를 생각하는 현재 한국 축구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뭐 제 눈에 들어오는 한국 축구의 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하면 전망이 썩 밝지는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지컬적인 차원에서 성장이 많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현대 축구의 최근의 조류 이런 것들을 과연 선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젊은 어린 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아닌 프로팀 뭐 K1, K2, K3 이런 쪽으로 가서 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비관적인 점이 있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 축구협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축구 정보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축적하는 과정들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이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지도자들이 뭐 유럽 어디 클럽 뭐 이런 쪽으로 장기 연수를 간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장혜룡 감독이 인천에 있으면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2006년 5년경이었죠 박지성이 맨유 갔을 때 조광래 감독이 그 팀에 잠깐 떠나 있다가 경남을 맡기 직전에 유럽에 장기 유학을 가 연수라고 해야겠죠 그냥 뭐 자비로 일단 가는 건 프로그램도 그럴 건데 국제적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클럽들과 현재 이제 좋은 지도자들이 착실히 공부를 해서 그런 체계적인 현대 축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시 부족하면서 한국 축구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냐 하는 걸 이제 최근에 이 대표팀 경기를 쭉 보면서 U23 경기까지 했고 그 경기들을 쭉 보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한국 축구의 부진의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라든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 이제 리뷰를 할 때, 라이브를 리뷰를 할 때, 이집트 직후였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면 미드필더의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승우 아니면 이강인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해야 되지 않냐, 벤투가 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강인에 대한 그 평가.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 이강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지도 않고 의미도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고 하니까 또 축구를 오랫동안 봤던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을 떠나서 어떤 선수들 축구를 쭉 오래 보다 보면 축구를 하기도 하고 보다 보면 선수에 대한 평가랄까? 선수의 기량 아니면 선수의 하가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뭐제 스스로를 제가 뭐 축구 전문가다 이런 타이틀을 제 스스로에게 뭐 부여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냥 축구 팬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이제 한국 축구를 봤을 때 U23 경기는 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10여 년, 20년 동안 한국이 전반적으로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테크닉 부족의 문제, 기술 부족의 문제, 전술 이해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그게 과연 한국이 그런 기술적 격차 부분을 피지컬 아니면 정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전제는 기술은 일본이 다소 앞서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 정신력, 이쪽은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피지컬적인 측면. 피지컬이라 그러면 지구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드라든지 선수들이. 그런 건데, U23 대회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것과, 특히 2살 어린 선수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선수들이 무슨 큰 근육질의 선수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튕겨 나가고, 그 호리호리한 선수들이, 공을 치고 달리면 한국 선수들이 못 쫓아간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의 스피드가, 뭐, 포드뿐만 아니라 포드, 미드필더, 뭐 수비, 어느 포지션에서도, 일본 선수들의 스피드가 한국 선수들을 압도한다. 이 기묘한 역전현상. 다시 말해서 피지컬적 우위의 하나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전이 된과 동시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황선홍의 뭐 지금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러던데, 황선홍의 집중 포화를 퍼붓던 아니면 뭐 브라질의 5대1을 당한 벤투의 집중 포화를 퍼붓던 근본적으로 지금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역량 가지고는 전술적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감독이 많은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면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에 브라질 감독으로 벤투를 선임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치치를 임명을 했을 경우에 한국이 5대1로 이겨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 뭐 5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대1, 2대1은 이겨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논리를 가능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지금 한국 대표팀의 경기상에서 쭉 보다 보면, 왜 손흥민의 공이 가지 않고 수비 쪽에서 겉돌다가 아니면 수비에서 한 방울 앞쪽으로 때리면서 경기가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상대 박스 근처로 접근을 도달을 못하고 선수들이. 그 다음에 박스 외곽에서 그것도 한참 먼 하프라인 근처에서 우리 공이 놀아야 되느냐. A 대표팀인 경우에는. 그 다음 뭐, U23 사실 말할 게 없죠. 그 경기는 뭐, 완벽하게 일본에 제압당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드필더의 부재, 좋은 미드필더 하면서 나온 게 이강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벤투가 이강인을 대표팀에 불러서 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이, 그 질문이 있었었고, 이어진 게 이제 이강인과 리켈메의 비교, 아니면 이강인과 조강래의 비교였어요. 그 조강래 비교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서중호님이시라고,
저희 뭐 라이브 때도 애청자시고 보통 때도 이제 많은 좋은 댓글을 다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축구 제야의 이제 고수들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견해 이런 걸 보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댓글에 조강래와 이강인을 비교하는 거란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조강래는 국가대표로 10년 이상씩 한 사람이고, 이강인은 A매치에 뭐 데뷔전 같은 걸 치르긴 했지만 국가대표 현재 있지도 않은데, 이두 선수의 비교라는 게 의미가 있냐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그 댓글 내용을 보고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그 댓글에 답을 달다가 타이핑을 치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일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강인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느린 발이죠. 그 다음에 약한 지구력이에요. 60분, 70분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완전히 탈진 상태에 오를 정도로. 근데 이제 그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약점이 결국에는 많은 감독들이 생각하기엔 전술적 활용도가 매우 낮은 선수다.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고, 플레이 패턴이 쉽게 읽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느린 발을 갖고 있는 과거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들 찾으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광래. 그왜 이게 어느 정도 느리냐? 100m를 조광래도 거의 13초 아니면 12초 후반이었을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태호는 확실히 13초가 넘었었어요. 대전 상구 다녔을 때. 그 이후에도 월드컵 갔을 때도 하여튼 발이 느린 선수였었고. 또한 명이 유명한 장혜련 감독이에요. 장혜련 감독은 심지어 센터백을 보고 키가 아주 크지도 않고 했지만, 느린 발, 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수였는데 13초 뭐 7, 8이 정도로 굉장히 느리다. 실제로 그 정도로 만약에 프로필에 적을 정도면 실제로 14초가 아주 가까운 정도로 발이 느렸는데, 그렇게 느린 사람이 어떻게 장혜련 같은 것만 하도 국가대표 선수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할수 있었었냐? 뭐 정용환도 있고, 물론 양쪽 사이드에 이제 김판근이라든지 박경훈이라든지 그런 좋은 선수들이 물론 옆에 있긴 했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었었냐? 근데 개인적으로 장혜룡 감독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우 로열즈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현역 국가대표 쓸 때였는데, 그때가 86년 제 기억으로, 80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86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86년 겨울 12월 정도인가? 였는데, 학기가 끝나기, 제가 군대 가기 직전 학기였으니까. 학기 직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잠깐 거주했던 곳이 그 의왕시에 있는 대우 사원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우 사원주택이었는데, 거기에 당시에 대우 로열즈 회원들이 다 살고 있었었어요. 대우 로열즈 축구팀 선수들이 뭐 김주성, 뭐 정혜원, 뭐 정용환, 뭐다 조광래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은퇴 직전까지는 다 거기 있었고, 훈련을 용인에 있는 대우 연수원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로 경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조기회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표 선수들이 가끔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구나, 나와서 주말이 되면. 근데 겨울에 제가 운동하러 혼자 연습하러 나갔는데, 저기 멀리서 한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패딩도 입고 달리기를 처음에 계속 하다가, 달리기를 그한 400m 되는 운동장 한 10바퀴 이상 돌고 나서 1시간 가까이 리프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리프팅, 단순 리프팅에 이제 트래핑 같은 걸 섞죠. 그다음에 리프팅만 해도 높이 조정을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프팅을 할수 있으면 다양한 훈련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오랫동안 하는데, 그렇게 일반인은 오래 할 수도 없고 리프팅을 하는데, 공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이런 걸 자유자재로 섞어서 하니까 당연히 대우라이 선수다 하고 가서 봤더니 장혜룡이더라고요. 장혜 수영을 기르고 있었으니까.
그 예전에도. 그걸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아, 이 선수가 정말 성실함 하나로 완전 똘똘 뭉쳐있구나. 근데 장혜령은 발이 느리긴 했지만, 경기 상황 판단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었고, 옆에 짝으로 가끔 있던 정용환 같은 선수는 거의 꾀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었어요. 이 수비력. 근데 단순하게 이제 지금처럼 뭐190 가까운 신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빠른 스피드, 점프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정용환도 뭐 피지컬적으로 몸은 굉장히 당당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경기를 읽는 눈 이런 것들이죠. 상황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상황이 판단이 되고 나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인데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 장혜령도 굉장히 발이 느리고 조광래도 느린 발이었고, 그래도 뭐 이태호는 뭐 아예 걸음으로는 뭐 너무 느리다 할 정도로 느린 선수인데, 이태호는 그 느린 점을 뭘로 극복을 했었냐? 많은 사람들은 이태호 하게 되면 외눈박이 선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죠. 실제로 그 실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쪽에 시력이 한쪽 양쪽 차가 도로 날 정도로였고 완전 실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스파이크에 박혀 이제 프로 경기 중에 이제 스파이크에 눈이 그 찍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태호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공을 잘 다루는 선수,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전 상고 다닐 때 사포로, 소위 말해서 사포 같은 기술, 지금도 우리나라 사포로 하고 사포란 용어를 뭐 지금 많이 쓰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게 디디 플레이라고 불렸던 건데, 그 브라질의 디디가 1950년인가 월드컵인가 그 출전한 50년 50, 아 54, 58 60위까지 나왔나? 하여간 월드컵 3번인가 4번 차였는데, 그 디디가 이제 사실 펠레로의 거의 그 플레이로 보면 이제 스승에 가까운 그런 선수였는데, 개인기가 뛰어난 그 디디가 주로 많이 해서 이제 디디 플레이라고 불렸던 기술이었거든요. 그거를 고등학교 무대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공을 잘 달았었고, 실제로 많은 이태호가 연습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태호의 공다라는 기술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 그래서 뭐 이태원은 뭐 개인기의 황제였어요. 그 이후에 그런 테크니션을 누구로 꼽냐 그러면, 되게 이제 공을 다루는 기술과 플레이를 연결시켜서 보면 최문식 선수들을 많이 뽑죠. 최문식도 굉장히 테크니션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사실 그 예전에 뭐 이태호가 활약하는 시절에도 단순하게 공을 잘 차는 테크니션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영실이라든지, 제가 어저께 라이브 때 잠깐 언급했던 이강조라든지, 그다음 조금 후대로 내려오면 이제 김주현이나 윤정환이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고 포지션, 작은 키와 아주 빠르진 않지만 높은 테크닉으로 경기를 수행하는 좋은 선수들로 한국 축구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사실 그러한 선수들을 보다가 최근에 이재성을 보면 그런 선수들을 보는 느낌은 없어요. 권창훈은 비교적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공을 차는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선수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권창훈이가 해외 진출을 할때 부상 없이 경기를 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면 롱런도 할수 있다 이렇게 봤었었는데, 제가 수원 팬들로부터 들었던 거는 60분짜리 선수다 하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유럽에서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 결국에는 돌아왔었어요. 돌아왔는데, 이 조광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먼저 이강인을 얘기하고, 이강인은 뭐 이렇게 다 아시니까, 조광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했나?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경남 지방의 최고 명문고 진주고등학교였어요. 진주고등학교였는데, 진주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게 왜이 조광래에게 그 천재 소리가 붙거나 아니면 컴퓨터 링크라든지, 그런 옛날에는 미드필더 링크라고 불렀었어요. 링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수비,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 공격 이런 식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링크라고 불렸던 가장 큰 이유는, 조광래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킥이 정확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킥의 정밀성, 정확도. 두 번째는 이제 머리가 좋다, 선수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축구 선수들이 태어나기에 머리가 나빠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나쁘거나,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일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좋을 정도로 쟤 바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거나, 뭐 세상 아무 물정 모른다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선수들 중에는 단순히 책을 많이 못 읽거나 체계적 공부를 안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 영리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그런 선수들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인데,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부 선수들의 언어 감각을 보면 탁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개 언어 감각이 탁월하거나 유머 감각이 풍부하거나 이런 선수들은 수학은 못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선수들인 경우가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인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조광래는 어쨌거나 진주고등학교가 당시에 뭐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구에는 경북고등학교, 광주에는 광주일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부산고, 아니면 경남에 이제 중에는 진주고, 이렇게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시험을 통해서 대학처럼 이제 가는 건데, 그 진주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대단히 머리 좋은 친구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머리가 좋았겠죠. 그 당시에 그런 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거기만 들어가서 웬만큼만 공부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 학교들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명문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축구부의 대부분이 진주 중학교인가 거기서 다 같이 올라왔는데, 본인은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한 거고, 그 동료들은 그 체육특기자 신분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 케이스죠. 진주고등학교를.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못했다가 2학년 때부터 다시 발동이 걸려 축구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고2, 고3에 아마 전국대회인가 세계를 우승을 하고 뭐 그러면서 연세대학을 가요. 그 연세대학에 이 조 감독이 들어가는데, 감독이라고 부르죠.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조 감독님이 연세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그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한 게 과가 응용통계학과인데, 그 응용통계학과의 2년인가 3년 후배가 저희 큰형이에요. 큰형이어서 그 같은, 그러면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수업도 들어오고 하다 보고, 그 다음에 과 체육팀, 과 축구팀, 그러니까 연대 자체 내 대학, 그 뭐죠, 그 뭐 상경대, 예전에는 뭐 법정대 뭐 아니면 뭐 인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체육대, 이런 거 하면 선수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경기를 뛰거나 아니면 뭐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친해진 거죠. 친해져서 이제, 근데 우리 형님도 굉장히 축구 광이어서 그 당시에 중학내랑 이제 굉장히 좀 친해지고 잘 아는 사이가 됐고, 뭐 대학생들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국가대표고 뭐 상관없이. 근데 이 응용통계학과의 교수가 누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윤평준 교수인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응용통계학과에.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형을 통해서 아는 게 있고, 그래서 80년대 초였나? 국가대표팀 한국 부산에 와서 경기를, 친선 경기를 치를 때 운동장 가서 조 감독을, 그냥 경기를 뛰지는 않았는데 가서 인사를 하고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잠깐 인사해서 안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조광래 감독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팽현주 씨라고, 부산에서는 그 이제 장인어른이 팽갑주라고 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있던 병원인데, 그 팽갑주 의사의 딸이 팽현주 씨인데, 그 팽현주 씨가 학교 교사를 하는데 조광래 감독이 결혼을 해서 그분하고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할 때, 그 같이 살면서 주말 되면 이제 그 팽갑주 신경외과로 오고 놀러 오고 하죠. 근데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또 이제 절친이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었고, 제가 군대를 갔다가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지 못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신발 공장, 부산에. 그 가죽 납품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고 제가 일했던 그 회사에 그 사장님이, 그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저희 대표이사분이, 당시에 그 부산 대우로얄즈 후원회 회장을 하고 계셨고, 그때 그분 제가 기억으로는 30 후반이신데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큰 부를 일구시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축구팀을 동호회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축구 동호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축구 모임에 나갔고, 그 나가서 이제 그 축구를 하는데 그 대표이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뭐 공을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좀잘 차니까. 그래서 조감대, 이렇게 부산축구협회 회장, 부산축구협회 부회장을 하시고, 대우로얄즈 후원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연찮게 조감독이 제가 일하고 있던 그 공장으로 놀러 온 거예요. 놀러를 와서, 그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장실에서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장실로 잠깐 오라. 그, 이제, 뭐, 저 같은 말단 공돌이가 사장실을 갈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부르는 거 보면 축구 관련된 일이라는 건 알죠, 눈치가. 같이 계속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공을 차려다 같이 다녔었으니까, 저랑. 사장님도. 그, 이제, 사장실에 갔더니, 비서가 안 내려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조감독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인사를 하라 그래서,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렸고, 이런저런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이, 같은, 저기 누구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 그래서 알고, 저희 아버님이 또, 뭐, 그, 저, 장인어른하고 친구시다 하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나 뵙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게임을 하러. 게임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 우상.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제 중학교 2학년 때롤 모델은 조광래였어요. 그 조광래 어떤 게롤 모델이었냐?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다시 말하면 우리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을 때그 스타트 끊은 쪽으로 정확한 게 타이밍을 맞춰서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개인기 좋은 선수들은 많고, 제일 끼기 드리블 잘하고, 이해택 같은 분들, 뭐, 자범근 같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많았는데, 그 당시에 화랑이라고 1970년대 초에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선수들 중에도 조광래 같은 선수는 없었었어요. 패스를 내내리긴 하지만, 소위 말하면 공을 잡으면 자동으로 출발을 하고, 그 출발한 선수의 정확히 발밑에 떨어뜨려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크로스로 국면을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축구는 잘볼 수가 없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조광래는 이미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그로부터 중앙 미드필더의 리딩, 경기의 리딩, 소위 그때는 지금처럼 빌드업이 아니라, 전개인데, 전개. 공격 전개를 하는 거, 그 아니면 이제 스토링, 공을 돌리는 거. 거기에서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선수가 조광래였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서 독보적인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볼 핸들링 상에서의 능력인데, 그게 왜 퍼스트 터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났냐 하면, 이제, 그거는 본인이 느끼게 그런 거였고, 이강조라는 당대의 거물 선수. 웃긴 게, 조광래가 그 당시에는 국가대표를 1진, 2진으로 나눠서 운영을 안 해서, 조광래는 국가대표 화랑, 일진에 해당되는 화랑팀의 그 10여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상 주전으로 뛰었고, 결국 86년 멕시코 월드컵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 86 멕시코 월드컵에 가장 안 좋았던 거는 뭐냐면, 조광래, 박창선, 차범근, 그런 선수들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은 시점에서 경기를 치렀다. 허정무도 마찬가지고. 허정무도 연대, 그러니까 허정무가 조광래랑 연대, 박종원 연대, 차범근 고대, 박성화 고대, 박상인 고대, 뭐 황재만 연대. 그러니까 대표 선수들이 연대와 고대로 거의 낭분되어 있고, 한양대 선수들 일부가 있고 그런 시절. 근데 나이가 이미 32, 34, 36뭐 이런 시절에 차범근도 거의
선수 말려는 이제 그 대표팀에 합류한 거여가지고 그전에는 예선전을 같이 치르지도 못했고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팀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거 하긴 좀 어렵 거다 이렇게 그때 예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였고 실제로 그 고지대로 가 산수가 부족한 고지대로 가는데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갔기 때문에 86년 갔다고 나서 조 감독이 87년에 은퇴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뭐 박창선은 조강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주장을 하고 했긴 했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어서 조강래 감독의 그 커리어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대우로얄즈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의 대표팀 경기로 박스컵.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마 박 대통령 컵이었는지 아니면 프랜스컵으로 이 대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배 축구대 국제 축구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이제 외국의 그 국가대표팀의 뭐 이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표팀이 온다든지 아니면 유럽의 클럽 팀들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그때 이제 PSV도 오고 보아비스타도 오고 이런 팀들이 한국 와서 경기를 치르는데 그런 대회에서 득점왕을 한 적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정교한 볼 컨트롤 능력과 그다음 패싱 능력을 갖고 있고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두 번째는 조광래가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중이 한 64, 5kg로 유지가 되는 아주 마른 체격이었었거든요.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마른. 이강인, 이승우보다도 피지컬 자체에서 보면, 외형으로 보면 되게 마른 체격이었는데. 그 마른 체격의 선수가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당시에 축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런 90분 뛰는 양이 디스턴스가 평균 7, 8kg인 시절과, 지금 12km 넘어가는 시절은 많이 다르지 않냐? 물론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강인이 지금 60분, 70분 넘어가게 되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경기장의 상태, 그 다음에 뭐 축구화의 상태, 그 다음에 공의 상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훈련 상태, 역량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는 디스턴스 차이는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길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경기를 관리하는 경기 패턴,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배운 이강인과 무턱대고 많이 뛰어야 되는 게 최고였던 시절에 많이 뛰는 양을 비교를 하면, 제가 봤을 때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강인은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조광래, 에 비해서 이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다른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낮고 빠르고 정확한 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점하고, 그 다음에 키핑력은 갖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두 개를 빼고, 나면 이강인으로 수비로 쓸 수도 없고, 수비를 전천으로 미드필드 전체를 맡길 수도 없고, 공격 미드필더로 쓰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공격 미드필더를 했더라도 수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그다음 수비형 미드필더라도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사이드로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리딩 전 경기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운데 센터에 세워놓고 플레이를 하기도 애매하고 왼발잡이어서 그러니까 누구 어떤 감독이라도 이강인을 쓸라 그러면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전술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선수.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발렌시아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요르카로 와서도 주전자리를 얻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도 올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수비 쪽으로 내려오면 정우영이 있고 앞쪽으로 가면 이재성과 황인범이란 걸출한 선수들이 있고 체력적으로도 뭐 피지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강인을 지금 대표팀에 부르는 거는 사실은 벤투로서는 전혀 고르지 않는 옵션이 되어버린 거고. 이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조광래는 어떻게 갖고 있었냐? 물론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정확한 정확한 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광래에 따라 붙는 별명인 컴퓨터예요. 컴퓨터 링커. 그러니까 컴퓨터라 그러면 1980년대 컴퓨터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우리는 그 당시에 컴퓨터로 뭘할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만,
무슨 애니악이다 이런 거를 배울 때 컴퓨터가 대용량 계산기다.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정보의 양의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컬큐레이터다. 컴퓨터를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 그게 이제 패스로 연결이 돼서 정확하고, 그러니까 패스의 정확도가 계산의 결과의 그 결과값의 정확도가 높은 컴퓨터에 비유해서 컴퓨터 링크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그 굉장한 정확도 때문에. 그러면서 조광래는 10년간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를 꿰차고 있었고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 반면 이강인은 U20 대회는 나갔지만 월드컵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마요르카에서 향후 1, 2년간 완전한 주전자리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결국엔 마요르카에서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마요르카보다 못한 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주전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사실은 어느 누가 대표팀 감독이 되더라도 이강인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23 대회를 통해서, 요번 그 한일전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강인이 제일 낫지 않냐, 그거는 그래도 이강인이 그나마 제일 나은 정도고, 그 이강인을 그 당시에 같이 경기를 했던 일본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중앙 미드필더나 아니면 포드라인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럼 일본 선수들의 21살, 2살이나 어린 일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강인의 경쟁력이 보였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도 좋은 날카로운 패스가 날아가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패스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그것도 역시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거를 제 경우에는 U20 대회가 치러졌던 그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평가가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읽히기 쉬운 플레이 패턴, 플레이 습성에 발이 느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쳐한다는 것, 60분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강인이 한국의 K리그로 돌아와도 K1에서 주전자리를 꽤 찬다는 보장이 없어요. 읽히기 시작한 플레이 패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수를 빠르게 넘나들기 힘들면, 이게 그 아이러니인 게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4대 축구리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라리가, 스페인 라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 있는 선수가 피지컬적인 문제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고 논센스긴 한데, 기술적 차원에 대한 것들은 아니면 전술적 차원에 관련된 것들은 개인의 평가가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스피드 부족 문제와 체력적인 문제, 그 다음 플레이 패턴이 단조로운 패턴 문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해설자든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이든 유튜버든 아니면 기자들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되는 단점들인데, 조광래 현역 시절에는 사실 그런 단점이 거의 없었었어요. 키가 작다, 나 발이 느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됐었었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혜룡, 이태어 이런 선수들도 발이 느렸었었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표팀에는 굉장히 빠른 선수도 많았죠. 뭐 박경훈 이런 선수들과 같이 하진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에 과거 86년에는 뭐 박경훈 11초대로 뛰는, 그 다음에 김평석이라고 있었었어요. 그 울산 현대 그 플레이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특히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축구 선수를 시작을 해서 발이 얼마나 빨랐는지, 3년 만에 대학을 광운대학으로 갔나? 가고 바로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팀에 가고, 그 정도로 피지컬이 압도적 스피드를 갖고 있던 분이 계신데, 그런 선수들을 이 틈에서도 조광래가 전혀 뒤지질 않고 대우로얄즈에서도 높은 성과를 냈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발이 느리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선수의 공통점, 뭐 조광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발이 더 느린 이태호를 비교한다든지 장혜룡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발이 느리다는 관점 하에서 이강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재면. 근데 문제는 장혜룡 수비를 보는 장혜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링크를 봤던 조광래도 그렇고, 근데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이태호 같은 선수들 해도
플레이 폭이 크니까, 물론 이태원 체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90분 풀타임 뛰는 게, 언제나 보장되는 그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강인이 롤 모델을 그럼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도, 뭐, 어저께 어떤 분들이 얘기했듯이 리켈메가 쓸 수 있고, 빠르지 않은.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의 둔가 같은 선수들도 있죠. 그 둔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선수들이 공수에 걸쳐서 폭넓게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패스를 한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단순하고 빠르게 낮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먹힐 수 있는 패스. 다시 말하면 공간에 어느 지점, 특정한 지점에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킬패스를 외곽으로 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킬패스를 센터 중앙 수비 사이로 넣어서 우리 선수가 좋은 포지션에서 공을 잡도록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강인이 물론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고, 스페인 리그에서 보여주는 뭐 예를 들면 2대1 침투를 해서 짧게 침투를 하고 다 패스를 하고 뭐 커팅을 하고 하면 슈팅까지 때리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나는데, 한국의 이 지금 U23 대회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는 U20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플레이가 단순하죠. 공 잡으면 돌아서고 펜팅을 쓰고 그 다음에 왼발로 돌아서서 왼쪽으로 보내는, 그게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그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수비자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제가 잡으면 결국 저로 나간다. 저 자세만 나오면 저로 나간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이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강인의 그 패턴, 플레이 패턴이 예전에 슛돌이 때나 지금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발전이 안 된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선수였는데 그 플레이 패턴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더 좋은 선수로서 성장하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더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빠른 스피드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점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저 투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장점이 활용이 되고 극대화됐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어쩌면 스페인에서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적인 단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거칠게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은 그 잘하는 거를 칭찬을 해주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하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굳이 기술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주지 않거나 플레이 패턴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강인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습관적으로 잘하는 플레이 선수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조광래 감독을 어렸을 때 보고 그 다음 성인 뭐 86년 은퇴까지는 거의 그 대우로라지 경기나 국가대표 경기를 봤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조광래 감독과 지금 이강인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질 않는다. 나중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이 더 이상 발전하지 말거나 잘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강인이 앞으로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보다 더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질 않으면 조광래 감독이 갔던 10년간의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 예, 아성. 그런 거를 넘기는 어렵다. 물론 조광래는 아시아의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수였고 이강인은 어쨌든 세계 4대 리그, 빅리그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1부 리그 팀에서 데뷔를 하고 경기를 치러온 선수고 심지어 U20 대회 MVP까지 받은 화려한 경력의 선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인 무대에서 각자가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리그에서 얻어내는 결과 보면 조광래가 당대 그 시절 당대 최고의 선수로 10년간 군림했던 것들이 이강인에게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면 조광래와 이강인의 비교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광래 조감독의 플레이를 많이 못 보셨고 그게 어떤 형태였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강인보다 훨씬 더 조광래가 축구라는 단체 운동에서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훨씬 높고 심지어는 이강인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는 키킹의 정확도에서도 조광래가 훨씬 뛰어났다 하는 게 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 두 선수 간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니까 조광래는 뛰어난 테크니션은 뭐 최문식이나 아니면 윤정환이나 아니면 그 뒤에 떠났던 뭐 김주현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축구의 테크니션과 같은 그런 스킬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좋은 키킹 능력, 그 다음에 볼 간수 능력, 그러니까 키핑 능력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하진 않죠. 뭐 예를 들면 마르세유 선이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정무, 조광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축구의 미드필더로 거의 공격, 그러니까 허정무가 거의 공격 미드필더 아니면 윙 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그 허정무, 차범근, 조광래 이런 뭐 근데 수비 김호곤, 최종덕 뭐 이런 선수들 그다음 박성화, 박상인 그리고 김정남, 김성남 형제 김재한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던 초이 말하는 화랑 시절 국가대표에 거의 뭐 완벽한 주전 붙박이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좀 쉽지 않지 않냐 이강인과의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강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강인이라는 어린 선수가 U20대 보여줬던 U21 한국 대표팀에 보여줬던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 희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강인을 조금 더 지금도 선호하고 뭐 이러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조광래의 23살 그리고 이강인의 23살을 비교를 하면 조광래 승이다. 앞으로 3년 아니면 4년 뒤 27살의 조광래와 27살의 이강인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떨까? 답은 이미 다 나와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강인을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강인을 뭐 많이 폄하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왔던 두 선수에 대한 비교 팬으로서 봤던 두 선수에 대한 비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더 잘해주길 바라고 뭐 선수로서 더 본인 성장해서 더 많은 걸 이루길 바라지만 이강인과 조광래 비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광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두 선수에 대한 제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